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이제 화요일입니다. 오늘 이데일리 뉴스 브리핑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 이데일리 증권면의 토끼사인 150조 ETF 파이 누가 더 먹나 주제입니다. ETF 시장이 이제 150조 원 가까이 커졌습니다. 굉장히 빨리 커지고 있고 올해 들어서만 20% 넘게 커졌으니까 그 속도도 굉장히 가파르죠. 지금 여기 기사의 주요 내용들은 ETF 순자산이 상위 5개 종목들, 뭐 CD 금리 액티브 같은 이런 상품들이 많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밑에 부재해 보시는 것처럼 삼성과 미래에셋의 점유율 격차 좀 뭐 벌어지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들 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는 오늘 ETF 시장에 갖고 있는 이 ETF라는 상품의 장점, 그다음에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이걸 어떻게 좀 활용하면 좋을지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중심을 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 들어서만 ETF 새로 상장된 게 61개. 그러니까 상품 출시도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나온다는 건데 올해 나온 것들만 좀 보니까 반도체 관련된 뭐 상품들 역시 당연히 많겠고요. 커버드 콜이라고 하는 이 상품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그 해당 자산을 다시 도로 살 수 있는 콜 옵션을 부여를 하고 대신 배당을 주는 거거든요. 수익률은 조금 약할 수 있는데 배당을 준다는 것 때문에 좀 은퇴한 분들 이런 분들이 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ETF 상품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많이 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순자산 1위이기도 합니다만 양도성 예금증서 즉 CD 금리를 매일매일 복리로 적용을 해서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상품도 역시 관심이 많고 파킹 ETF라는 것도 저도 한번 전에 말씀드렸는데 MMF처럼 수시로 넣었다 뺐다. 그러니까 즉 사고 팔고를 할 수 있으면서 수익률은 MMF보다도 높은 이런 상품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다이렉트 인덱싱이라고 해서 투자자가 직접 자기가 원하는 종목들을 골라서 ETF 상품으로 구성해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품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 다 더 많죠. 근데 이렇게 ETF 상품이 굉장히 다채롭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나한테 굉장히 맞춤식 내 투자 성향에 굉장히 맞는 그런 상품을 내가 고를 수 있다. 이게 ETF 갖고 있는 큰 장점 중에 하나고 또 이제 사실은 개별 종목 우리가 발굴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가치 투자가 어려운 것도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방향성.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는 ETF 아니 반도체 뭐 예를 들어서 뭐 또는 음식료 이런 식으로 그것만 정하면 해당되는 주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 투자할 수 있는 좀 편하게 투자할 수 있어 수익률은 물론 개별 종목보다 낮을 수는 있지만 오히려 또 개별 종목이 떨어질 때는 또 그만큼 수익률이 더 나을 수도 있는 이런 어떤 장점도 있다는 거. ETF 상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좀 더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잘 활용하시면 수익률도 좀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상품이다. 그런 점들을 조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했던 내용 네 가지 중에 사실 두 개가 빅테크 얘기입니다. 지금 젠슨 황이 있는 이 얘기는 이제 미국에서 나온 얘기, 블룸버그가 설문조사한 빅테크 이제 좀 성장세가, 그러니까 수익률적인 측면이죠. 주가의 성장세가 좀 둔화될 것이라는 얘기, 하반기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국내에서는 역시 여전히 빅테크밖에 없다. 이렇게 제안을 한 내용이 두 가지인데, 먼저, 미국 쪽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블룸버그의 설문조사 결과인데 미국 쪽에서는 지금 여기서 빅5라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알파벳, 구글이죠. 아마존이 다섯 개사를 얘기합니다. 하반기 가서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성장세 둔화의 근거는 이익 성장률이 하반기로 갈수록 뚝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1분기에는 이 빅5의 이익 성장률이 50%에 달했는데 4분기에 갔을 때는 19%로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이제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동안 많이 올랐다라는 부담도 좀 있고 특히 이들 다섯 종목에 대한 매도 물량이 최근 들어서 최근 2주 새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좀 근거로 빅테크에 대한 투자 부분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빅테크 5 말고 뭘 투자하면 좋느냐. 에너지, 소재, 바이오, 뭐 소비재, 금융업종 이런 업종들이 이제 순환매 형태로 돌 것이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빅테크 5, 이 빅5 같은 경우는 이제 AI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는 반도체가 됐든 뭐 데이터 센터가 됐든 서버가 됐든 LLM이 됐든 이런 쪽이 되는 반면에 이게 이제 다양한 이제 소비 업종으로 그러니까 뭐 에너지든 소재든 소비재든 금융 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결국은 소위 말하는 버티컬 산업으로 AI 기술이 이제 적용되는 것들이 이제 본격화된다라는 쪽으로 저는 해석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동안 너무 빅테크 쪽에 쏠렸던 에너지가 AI 기술이 활용되는 다양한 실제 체감 분야로 확장될 수 있다. 이 부분이 올 하반기에는 어떤 메인 어떤 주제가 될 것이다. 이 부분이 미국에서 나온 얘기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쪽에서 나온 얘기는 뭐냐면 AI주 너무 올랐다. 지금이 투자 적기다라는 게 이제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투자해도 지금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지금 투자해도 늦지 않았다. 지금도 충분히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국투자자산운용의 배재기 대표 사진이고요.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AI 관련 산업이 앞으로도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빅테크들이 밸류체인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 걸맞는 어떤 그런 종목들을 ETF 상품으로 이렇게 패키징화해서 우리가 이제 판매를 하겠다 이 얘기가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했던 종목이 4개입니다. 빅5가 아니라 빅4가 되는데 이들 4개 종목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그러니까 이 4개 종목을 중심으로 이들 종목이 중심이 되는 서플라이 체인을 구성을 해서 그 해당되는 종목들에 투자를 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미국에서는 이렇게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나왔는데 왜 이렇게 하게 됐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경제적 해자, 가치 투자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독자적인 경쟁력을 이들 빅테크4가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어떤 경제적 해자의 기능이 살아있을 거기 때문에 이들 종목에 대해서 투자하는 게 지금도 늦지 않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상당히 좀 혼란스럽죠? 여러분들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기사로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조선주들 굉장히 괜찮죠? 그 중에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신조선가라고 그래서 새 배의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도 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이데일리 기사, 분석 기사가 좀 나온 건데요. 3~4년치 일감을 일찌감치 확보했더니 계속 신조선가가 뛴다는 이제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조금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올해 신조선가가 지금 전년 대비 10%가 올라서 역사적 고점에 지금 거의 근접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이 조선사들이 3~4년치 일감을 확보했으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제 수주를 고르는 겁니다. 아무 배나 수주하는 게 아니라 많이 남는 부가가치가 높은 이익이 높은 배들만 수주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우리나라 수주 물량이 중국에 비해서 좀 최근에 좀 뒤처지는 뭐 이런 결과도 좀 나오긴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 그러면 우리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좀 부가가치가 높은 배들만 이제 수주를 할 수밖에 없을 거고 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안타깝지만 더 배를 수주해서 만들고 싶어도 도크가 이제 지금 남는 도크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이유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우리나라가 지난 5월 달에 전 세계 선박 수주 전멸에서 중국에 크게 밀렸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이거 우리나라 조선주들 투자해도 되냐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내막을 들어보면 사실 이런 어떤 배경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그냥 수치 그대로 액면 그대로 걱정하시면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가 좀 되겠고요. 또 하나 조선 쪽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는 뭐냐면 해상 운임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어쨌든 배에 대한 이 수주 물량이 주문 물량이 계속 늘고 있다라는 거 나오고 있다라는 점도 하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계속해서 이제 이 뭐 해양에 케이블을 설치하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스페셜한 어떤 기능을 가진 배들에 대한 주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그런 어떤 곧 최첨단 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가 사실 우리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사들의 어떤 그런 전망은 단순히 뭐 우리가 수주를 많이 했다 안 했다 이렇게만 보실 필요는 없다라는 점 오늘 그 점을 좀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